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손관종 선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부담이 되시는지 15장의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15장의 사진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넉 장이라도 꾸준히 올려주시면 넉 장을 크리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올리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종 선생님의 사진 기분 참 좋네요. 사진이 기분이 참 좋고 사진을 많이 찍으신 것 같아요. 화각을 만드시는 게 예쁘게 만드시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위에 하늘을 좀 더 손을 보셔서 구름을 좀 더 강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모자 쓰신 분이 이제 계신다 그죠? 등 달아놓은 보는데 선생님은 되게 사진을 반듯반듯하게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삐딱하면 이제 못 참는 거죠. 건축 사진 찍듯이 삐딱하지 않게 반듯반듯 찍는 것이 참 능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거는 약간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가 이렇게 약간 들려있는 그런 사진이 되죠. 위로 올라가서 좁아지는 사진. 사자남의 움직임을 보면서 샷다를 눌렀는데 사람의 발의 동작이 조금 이상하죠? 발 동작이 약간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서도 뭐 이런 사진 많이 찍죠. 젊은 친구들이 비카인드 친절하라 뭐 이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요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이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죠. 선생님 이 사진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진 말고도 6월 풍경 스냅 블랙 앤 화이트 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6월에 기분 좋은 햇살의 모습을 참 잘 담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6월달 햇살 사실 제일 뜨겁잖아요.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깝게 있을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구촌이 더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그림자들. 그죠?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수록 동물을 좋아하고, 나이가 좀 들면 식물을 좋아하고, 나이가 진짜 많이 들면, 무생물, 돌 같은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은 동물 좋아하잖아요. 좀 나이 들면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수석 이런 걸 좋아하신대요. 수석을 좋아할 만큼, 그러니까 그 돌 한 덩이의 우주를 볼 만큼의 안목이 생겨야지 그걸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손관종 선생님께서도 햇살, 또 바위에 떨어져 있는 햇살과 이끼,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삶의 연민 같은 거, 삶의 깊이 같은 걸 느끼시는 거겠죠. 그렇게 이게 지키는 거예요. 사진은 곧 자신의 관심이거든요. 관심 즉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는 게 자신의 관심이면 그게 바로 구세주잖아요. 그죠? 인류를 구한다. 사람, 인류, 전 인류를 구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구세주잖아요. 그게 뭐 부처님이 되셨든 예수님이 되셨든 마호메시 되셨든 상관없이 인류를 구하는 그 관심. 그게 이제 최고의 대단한 어른들이 되는 거죠. 봅시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나무에 햇살이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는 것을 손관종 선생님께서 찍으셨습니다. 저도 햇살 참 즐겨 찍거든요. 햇살이 보여주는 그 맛이라는 게 있어요. 맛이라는 게. 이거 선생님 약간 더 주변부를 약간만 더 어둡게 하셔서 햇살을 더 따스하게 표현하시는 게 어떨까? 덥게 표현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하면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네요. 또 오늘 손관종 선생님의 다른 분이 사진을 올리신 게 있는지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거리 방황 중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올리셨어요. 밤거리를 왜 방황하십니까? 신부님. 네? 밤거리를 왜 방황하고 계세요? 네, 출입금지 했는데 이렇게. 키린 맥주네요. 키린 비루. 옛날 광고판인데 이거 옛날 광고판이네. 그죠?
이거는 샷다를 내린 뭐 가게입니까? 가게의 문 어디 사진이 흔들려서 찍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죠? 그죠? 일본인가 봐요. 일본이든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는 즐거움이 당연히 있을 텐데, 시부님께서 방거리를 이렇게 배회하시면서, 안토니오님께서 배회하시면서 사진을 찍고 계신데, 왠지 비켜서서 찍는 듯한 느낌, 비켜서서 찍는 듯한 느낌이 뭐냐 그러면, 그 찍는 대상과 일체되지 않고 또는 일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이 그냥 관찰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만 보기만 하는 나와 상관없는 피사체를 찍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느껴지는 거죠. 그죠? 예. 화각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나의 전달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그제는 서울에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시는 분들과 강의를 했고, 어제는 이제 내려오면서 대전에서 또 사진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을 잘 찍는 데는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 사진은 샷다를 눌린 수만큼 사진은 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샷다를 누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샷다를 누르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완벽한 사진이 찍히지 않거든요. 물론 안토니오님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누가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 카트를 찍고 어떤 사람은 만 카트를 찍었어요. 그럼 천 카트는 천 번의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거고, 만 카트를 찍으신 분은 만 카트의 시행착오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두 10배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당연히 만 카트의 사진을 찍은 분이 사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저랑 같이 사진 공부하는 착한 사진은 뭐해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매주 천장의 사진을 찍어서, 적어도 천장이에요. 천장 무조건 넘겨야 돼요. 찍어서 그 중에 다섯 장의 사진을 숙제를 올려라.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공부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지만 천장 그거 찍으면 되지. 역시 천장 찍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서 못 찍고, 두 번째는 눈이 높아져서 못 찍고, 그러면서 이제 천장을 키우고 찍어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밥 사니까. 여러분, 천장 사진을 매주 찍으시면 사진은 안 배워도 좋아집니다. 사진 자체가. 사진은 좋은 사진,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완성도 있게 찍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관성 있는 자기 주장을 담는 것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혼자서 터득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를 잘 찍는다. 사진 뭐 일반인들이 보든 누가 보든 사진 잘 찍었네, 요 정도까지 가는 거는 샷다 수가 늘어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은, 네, 도제 비슷하게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토니오님 사진까지 보면서 이런저런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 선생님들 보시고 있는 이 영상 밑에, 요 밑에 보시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사진에 관계되는 다양한 질문, 또 저에게 궁금하신 거, 아니면 본인이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동안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 또는 출석하고 싶은 분, 이번 주 토요일이 20일인가요? 20일이죠? 맞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20일. 20일 날 제가 지리산에 구례 험사에 갈 겁니다. 촬영도 할 겸 바람도 쐴 겸 할 건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례 험사로 오시면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능이버섯과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오시면 카카오
카카오 채팅,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같이 출사 가는 얘기,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해외 출사 관련 얘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또 전시도 잘할 수 있고, 책도 잘 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방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혹시 또 저랑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거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총무님들이나 관계자들이 답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밑에 있는 안내를 보시고 많은 참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손관중님과 안토니오 리님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담론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